통큰통도 81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는 문제는 율법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복음의 믿음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시험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짓는 것이라는 원리를 말해줍니다. 방종함은 교만을 부르고 교만은 시험에 이르게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의 지체들에게 은사가 다양하게 주어지고 주어진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은사를 사용함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교회의 건덕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소속된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적용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지만 덕을 세우는 일로 바꾸어 보십시오. 말이나 일이나 사랑의 동기로 실행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91통 큰 통독 81차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